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오늘 왜 이렇게 뽕이 후까지 존나 좋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예. 형부, 예. 저 안 돼, 줘. 사, 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왕자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농농님 반갑습니다. 뭐냐, 인사 잘하는구만. 그래, 그래. 그래, 반갑다. 왕자님 추룩추룩축축축. 집에 10시 55분에 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바로 머리 말리고 머리 준비하고 바로 왔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굴려줘 형.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 형 오랜만이야. 나 조구야. 누구세요? 처음 뵙는데. 예. 아, 반갑습니다. 예. 그럼 뽀또도. 아, 내가 지금 렌즈 껴놔갖고. 좋은 물, 배사, 사정? 예? 무슨 개소리세요? 아, 잠시만요. 안경 껴야겠다. 11시 방송 시작이라면서 11시 17분에 완 놓고 방송 늦을 뻔했다. 키우. 예? 키우 키우 빼지런. 큰일 날 뻔했네. 오늘도 머리 개빡세네. 졸라 빨리 왔어요. 존나 빨리 왔습니다. 개빨리 왔어. 예, 바이크 존나 탔죠. 몇 시에 나갔냐면은 12시쯤에 나갔어요. 자라 산책 시켰어? 왜요? 예. 예, 12시쯤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0시간 좀 넘게 타고 그러고 왔네요. 아, 너무 좋았어 날씨가. 홀리 쉣. 아, 고맙습니다. 뽀또 감사합니다. 영철아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해. 반갑습니다. 얼마만에 오시는 건데 오랜만이에요? 자라 밥 줬어? 근데 우리 자라는 반찬 투정하네. 야 랄프야, BBQ 좀 시켜라. 배고프다. 존나 배고프다. 쿠폰으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 거야? 레오게이가 준. 아, 레오게이가 줬어? 레오게이가 준 쿠폰으로 바로 치킨 시켜줄게. 예, 네, 존나 배고프네요. 예는 BBQ지. 와우. 형 닭다리 한 입에 가능해? 닭다리 한 입에 가능하지. 코트 방송 바로 안 들어가는 이유. 야, 이런 또 멋진 글을 또 우리 친구가 써줬어요. 헤헤헤. 왠지 이유를 볼까요? 예. 이유가 노래만 10시 15분까지 트니까 할 거 하다가 10분쯤에 들어간다고요. 노래를 들을 줄 모르시는 분이네. 예. 또 거기다 바이크 사고짤까지. 예, 완벽하군요 당신. 그런 이유로 당신은 3일 예, 정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정지를 한번 드셨네요. 예, 바로 4일로 올려줄게. 팩폭 자제. 예, 팩폭 자제 아주 좋고요. 예, 활정 바로 쳐먹으시고요. 예, 정지 주지 마요. 바로 풀어줄게. 바로 풀어줄게. 아니, 다시 먹을게. 정지 2회 먹었죠? 바로 3회 먹어줄게. 예, 자. 저 친구 뭘 모르네. 예. 5일, 5일로 좋네. 5일로 올려주고 바로. 예. 밀 융준의 키우 키우 키우. 정지 3회. 예. 바로 올려줄게. 예. 좋죠? 좋죠? 이제 깔끔하죠? 예, 야무지죠? 예, 아주 좋고요. 예, 안 풀어주고요. 아주 좋고요. 예.
저 제정신이냐고요? 몰라요. 제정신 아닌가봐요. 예. 리얼 독재자예요? 바로 풀어줄게 그럼. 안경만 뜯고 바로 풀어줄게. 아니 근데 대기하면을 그렇게 해놓지. 그럼 아프리카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노래 좀 틀다가 하지. 노래는 좋은데 찰기 그득한 개슴츠레한 눈깔이 비기 싫어서 바로 안 들어옴. 아 그래요? 그럼 대기하면 좀 이쁜 거 써야겠다. 맞죠? 어우 홀리 쉣. 사진 딴 거 쓰라고? 그럴까? 알겠습니다. 바로 다른 거 써줄게. 야 저기 BBQ 되냐 지금? 되냐는데 지금 쿠폰으로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 쿠폰 주문? 예. 크, 너무 좋고 야무집니다. 아주 야무집니다. 예. 야 그거 노딱 먹었니 어제? 나, 약발방? 토론? 그거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야? 네. 아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 그 검토하다가 사람이 검토하잖아. 네. 사람이 검토하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아 입맛 좀 재밌네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왜 노딱이냐고. 욕을 많이 하니까. 저는 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욕 좀 줄이세요. 욕을 자꾸 하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나중에는 번져요. 예. 욕을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제 약발방 주제 아주 좋았어. 근데 형 또라이야? 왜요? 제가 또라이인 이유를 대보세요. 못 대죠? 그럼 됐습니다.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네? 뭘요? 아 나한테 내가 욕하는 거요? 요즘 저 많이 안 해요. 하루 열 마디도 안 할 듯? 예. 아 홀리 쉣 너무 좋았어. 말 바꾸기 오지단데? 네? 기운. 무슨 말 바꾸기요? 제가 좀 알아듣는 말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오늘 텐션이 좋은 이유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예. 외출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텐션 좋네. 뒤질래? 집에만 있으면. 예. 왜 텐션 좋은데 뒤질래라 그러세요? 예. 아니 바이크 타고 왔다고요. 저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이제. 저 여자 끊었어요. 예. 누구랑 갔냐고? 아롱이 형광게이 그리고 이번에 단톡에 들어온 김포 3인방. 김포 산 애들이 좀 많더라고. 3인방이 있는데 또 다른 3인방이 들어왔어. 조폭으로 인해서 쿠폰 주문 안 되나 봅니다. 그럼 내 돈으로 시키세요. 뭐야 왜 여자에 관심이 없어? 중성화했어? 아니요 포기하고 싶어요. 오프닝도 노딱 약발방도 노딱? 노빨방? 이제 오슈 하나 남았나? 나이스. 일단은요 제가 관심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아씨 존나 공들이기가 귀찮네요. 예 이런 말하면 저 스스로를 깎아먹는 게 맞죠. 근데 큰 어떤 결실을 맺으려면은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아요. 귀찮고 알아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족같아요. 콘셉트곡은 올라오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리고 그냥 바이크 타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성욕도 없애주고 식욕도 좀 줄여주고 예, 좋아요. 뭐? 누가 뭘 끊어? 걔가 똥을 끊지. 쥐약 갈아 마신 소리 하고 있네. 네? 그 무슨 소리세요? 바이크가 성욕도 없애주냐고요? 네 오늘 거기다가 세차 야무지겠어요. 나는 하안게도 부럽지가 않아. 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요즘 연락 오는 코숨이가 없구나. 아 존나 많죠. 존나 많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존나 십선비처럼 대답을 해요. 오빠 좋아해요, 사랑해요. 뭐 오빠 뭐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빠 저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생각 없어요. 진짜 요즘 그러고 있어요. 레알로 진짜로. 형 정지 좀 풀어주시죠. 무슨 정지요? 뭐 정지 당했어요? 심정지요? 예. 아우 재미없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비중격 천공이라고 정신 그... 차렸다 이건가? 예? 뭐 여자를 안 만나는 게 뭐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냥 뭐랄까? 예. 아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쁘면 이쁠수록 예 오늘 멘탈 무장 그런 거 하고 시작하네. 이쁘면 이쁠수록 좀 약간 좀 예 좀 그런 거 같아. 오늘 아주 뭐 야무지게 예 세차를 했죠. 뽀삐 야무지게 세차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이쁘죠? 예 이쁘죠? 예 이뻐요 안 이뻐요? 예 너무 이쁘죠? 아 너무 이뻐. 도미노 하자. 좋될 뻔했어요 오늘. 예 돈 한 300 날릴 뻔. 뒷바퀴 그... 교체했어? 교체 아직 안 했어요. 예 곧 해야 되는데 아, 좋될 뻔했어요 진짜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오늘 그 온 친구 중에 쌍기역 비유. 임마 있죠? 임마 제 거 아닌데 임마가 오늘 저 뭐야 저랑 같은 장르 이제 멀티 장르를 해가지고 좀 시승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예. 피카츄 에디션? 그 임마 거 타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메인 스탠드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꿍을 시켰어요 얘 거를. 예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얘까지 해가지고 쓰러뜨릴 뻔. 예, 얘 여기 있는 헬멧까지 쓰러뜨릴 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잡아줘가지고 살렸어요. 얘는 만약에 내가 꽁 시켰다? 예, 그랬으면 이제 한 2-300 날리는 거죠. 그냥 꽁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이죠. 예. 남의 거 타다 꽁 하면은 어우 그거 진짜 그쵸 큰일 날 뻔했죠. 아닙니다. 오늘 치킨 방송 좀 해. 오늘 치킨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가슴살까지 싹 다 발라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웬만하면은 치킨 그래도 한두 조각 남기거든요. 그러면 항상 배가 부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치킨 싹 다 발골해 버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뒤져 버리겠네. 점심을 한 3시쯤 먹었어요. 점심 3시쯤 이제 강만장 가가지고 강만장 바로 옆에 저 순대국밥 집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이제 야무지게 먹고 그러고 나서 예 한 끼도 안 먹었어. 배고프지. 강제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 면도기 좀 줘라. 면도기 없다? 어. 면도기 충전 중입니다. 아 충전 중이야? 아 우리 돌빈이 전마가 예 저 바이크 주인인데 꿍에도 돈 안 받죠? 아, 큰일 날 뻔했지. 에이 꿍에도 돈 안 받으면 안 되지. 돈 받아야지. 집이 잘 들어갔니? 너무 좋고 아 코트 맥코이 또 100개 팬가입 너무 고맙고 통컴 팬가입 너무 고맙다. 아 제가 쓰는 부금이요? 안 돼요.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제가 쓰는 부금 알고 싶으시면 예, 제가 자라 그 오늘 닭죽이라 설렜을 텐데 좀 남겨 줘. 제가 조금만 예, 그 조금만 소정이었던 예, 수고료를 받고 제가 다 보내 드릴게요. 예. 어떠세요? 괜찮은 거래 아닙니까? 예. 요거 받을게요. 예. 요 정도면은 제가 예, 바로 다 풀어 드릴게요. 이거 이런 부금들 못 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내가 게임하다가 너무 좋다 이 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게임 폴더에서 막 따오거나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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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이런 비행시 일도 안 피곤한데요? 일도 안 피곤해 진짜로. 예, 컨디션 개좋습니다 지금. 컨디션 뒤집니다 지금. 안경 배우기네 키우기. 예, 감사합니다. 55개 뽀또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분 개좋아 보이는데 치킨 오다가 딸배한테 빼먹 당했으면 좋겠다. 뽀또 감사합니다. 우리 살초기 어서 오고. 5시간 반 잤죠? 피곤하죠? 6시간 25분 남았죠? 막막하죠? 하나 안 막막하죠? 하나도 안 막막하죠? 아닌데? 아닌데? 예, 6시간 높는데? 뽀또 진짜 총났다 기다려 패러 갈게요. 와봐. 아 진짜 와봐. 와봐. 어? 와봐. 와봐. 아, 의자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요거 GK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제일 비싸요 GK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의자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허먼밀러 하나 딱 사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또 GK에서 또 감사하게도 예, 나락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예, 다시 우리 제휴 한번 해봅시다. 다시 나락까지 마십시오 코트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K 형님. 그래가지고 바로 의자 보내줬어요. 도라에몽 주머 귀여워. 예. 오디 인터페이스 추천해주세요 방장님. 왜 너 뭐 하게? 너 뭐 하게? 너 뭐 래퍼냐? 뜨방 건조 기능도 되나요? 뜨방이요? 뜨방이 뭐예요? 네. 뭐 음악 작업하게? 나 저기 베이비 페이스 쓰는데? 베페. 네. 베페 괜찮지. 베페 쓰는 사람이 저기야 그 저 분노의 질주 그 It's been a long day. 예, 폴 스미츠인가? 그 누구지? 랄프야? 누구였더라? 찰리 푸스. 찰리 푸스. 폴 스미츠는 누구야? 찰리 푸스예요. 예. 폴 워커랑 헷갈리셨나? 폴 워커. 폴 워커랑 헷갈렸다. 그렇지 그렇지. 시청자 수는 많은데 애들 채팅을 많이 안 치네. 다 라디오 놓고 나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휴방 많이 하고 그러다 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 텐션과 이 지금 방송 이 스케줄로 솔직한 말로 하루도 안 쉬고 방송을 해야 채팅이 예전처럼 확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3월 달까지만 해도 오늘 3월 달 이 저 하이라이트 뭐였지? 그 짜집기? 뭐라고? 짜투리 영상. 1시간짜리 이제 유튜브에다 하이라이트 채널에다 올렸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때 채팅이 지금이랑 속도가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주무시는 거야. 피곤하니까. 원래는 나랑 계속 그거를 맞춰갖고, 그러니까 방송을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쭉 진짜
한 20일 정도 안 쉬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채팅도 많아지고 좀 더 시청자 수도 더 많아져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휴방하고 오고 그러면은 시청자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있나요? 예, 제가 어떻게 매일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힘든 것 같고 2월, 3월 달 정도의 그 느낌으로 이제 쭉 그래, 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가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죽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랑 그 루틴을 맞추기가 존나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11시 켜가지고 6시 딱 방송하니까 솔직히 맞아, 이 시간에서 딱 7시간이 방송할 동안 매일같이 챙겨본다는 거는 자기 직업이 있는데 그건 진짜 힘들죠. 예, 뭐 주식 하시거나 아니면 뭐 코인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존나게 힘들어요. 아니면 이제 뭐 편의점 야간을 하든지 약간 그런 분들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어! 아 DS9470님 11년차 꽃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방송은 자면서 들을 때 개꿀이야. 근데 채팅 많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소통하는 거겠지만 채팅 많이 안 올라간다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진짜 하루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채팅 안 치셔도 저 혼자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 채팅 많이 안 치셔도 저 혼자서 드런드런 예? 조잘조잘 말이 많죠.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형방송 무한방하기 존나 힘들긴 해. 자다가 뜨문뜨문 들으면 기분 좋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 시간을 옮겨보기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정상 시간을 사는 사람은 배제하고 도패남들만 안고 간다는 거잖아. 근데 정상인 그 솔직히 알고 있잖아. 채팅 치는 사람만 치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태남들이랑 같이 가는 게 좋긴 해요. 예, 일마들이 또 의리가 있어요. 예. 할 게 없으면 이제 무조건 습관적으로 내 방송을 본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 나는 방송 시간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어 걱정하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예. 볼 사람은 본다는 거. 나도 크게 막 이렇게 시청자 수를 막 크게 신경 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요즘 또 메타가 또 유튜브랑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유튜브도 키우고 방송도 잘 키우고 이런 게 가장 좋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형 전에 하도 뭐라 해서 10시에 했다가 폭망해서 11시에 고정으로 하는 거잖아. 10시 카드는 찐팬이 아니다. 그치 그런 것도 좀 그 방송 시간이 확 바뀌면 이게 다 머릿속에 기억이 이제 그 잠 저기 딱 돼 있어. 입력이 돼 있어. 코트 방송은 딱 11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방송을 볼 때 아 오늘 쉰다. 내일 쉬거나 아, 뭔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다음 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딱 각 잡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킨 시켜놓고 뭐 족발 같은 거 시켜놓고 그냥 방송을 쭉 볼 생각으로 오늘 야 오늘 좀 한번 봐야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직업 있고 약간 좀 바쁘게 약간 좀 그런 일상이 이제 있는 분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11시부터 6시까지 이제 매일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쓱 있다가 여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11시 딱 키면 바로 들어오죠. 예. 오히려 여유있게 본다.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ESTJ예요. ESTJ입니다. 나중에는 건강 생각해서 밤낮 바꿔야 되지 않나 한데 저는 이 새벽 감성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불렀었던 것도 크고 그래가지고 11시가 좋았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뮤지가 김이브, 윰댕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송하는 시간에 딱 보니까 11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 방송을 카피하거나 그 방송이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 뭐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닌데 메이저들이 그 당시 제가 방송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메이저들이 키는 시간이 11시였어요. 그래서 딱 그 시간에 딱 켜가지고 방송하는 게 이게 맞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키고 그랬었죠. 예. 뭔 말인지 알죠? 아 우리 옥수님 오셨어.
아, 우리 옥수님 고맙습니다. 옥수님 여자예요? 몇 살이에요, 옥수님? 옥수님 바이크 방송도 자주 보시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이쁘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착하신 분 같아. 속이 깊은 사람이 아닐까. 내가 봤을 때 30대 초중반일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또 윤표현 목사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원래 김인중 목사 아니에요, 님? 블랙 당하셨나? 아니죠. 그리고 블랙 같은 거 이제 푸시려면, 블랙은 제가 안 풀고요. 방송 저거는 풀어드려요. 근데 그건 이제 99개로. 예, 3연풍은 99개입니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비 언니님도 되게 자주 오시는 거 나도 알아요. 예, 나비 언니님 고맙습니다. 오씨. 유태훈의 보비 이응탕 관련 아 먹고 싶다. 우리 청라 안마견이 또 천 개를 또 아 안 그래도 오늘 기름 5만 원치 넣었는데 아 너무 고맙다. 우리 마견이가 천 개를 엄마 엄마 너무 고맙고 더비뜨 너무 고맙고 야 저기 저 또또 하나 갖고 와라. 아 우리 옥수님 20대 후반이에요? 아 진짜요? 옥수님은 솔직히 방송도 요즘 되게 자주 보고 풍선도 많이 쏘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약간 아까 팬덕했던 사람인데 예전 니그로라고 놀림 받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살초기가 미스테리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 오늘도 미스테리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 아니 그래? 미스테리가 그렇게 좋아? 미스테리 왜 이렇게 좋아해? 때는 1940년이었습니다. 오빠 근데 입술에 뭐 좀 달라 아파 보인다. 얼굴색이랑 똑같네. 어 그러네. 오늘 입술색이 좀 약간 저기 하네. 예. 코트야 너플 영상에서 이준석 매매 의혹 기정사실화하던데 감당되냐? 뭘로? 뭘로? 미스테리 할 때 경매전하는 게 묘미임. 아 맞아요? 미스테리 하나 딱 끝내고 나서 혼자 개소리하는 거? 예. 눈 슬슬 감기면서 듣는 게 진짜 개종잼이야. 맞아. 또 재주문 하겠습니다. 형 그러다 누나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어떡해? 파인애플 빼버려. 딸기도 뺄게요. 딸기 빼고 파인애플 빼고 밀감 그렇지. 100도 포도 맛있지요. 밀감 100도 포도 아주 좋다. 5개씩 정말 좋아. 많이 시켜. 10개씩 시켜. 야 뭐 좀 씹을 거 없냐? 게 아니라 너만큼 맛깔지게 개꿀저보게 하는 DJ가 없다. 진짜 졸라 달달하다. 아 맞아요. 고맙습니다. 다크모드 예. 해줘. 다크모드? 다크모드가 뭐예요? 뭐 어떤 거? 뭘 다크모드 해달라고? 근데 얕쌀 때도 존중 배려 사랑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죠. 존중 같은 거 없죠. 예, 밀어붙이죠. 불도저죠. 죽이죠. 예. 목소리 빠르게 거의 뭐 그레이의 90가지 그림자죠. 예. 정말 그레이의 90가지 시끄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아, 50가지 그림자인가요? 90개가 아니었어요? 50개였어요? 자랑하라. 목에 죽여버리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희 성기능에 대해서는 예, 저희 성기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 그 불만을 표하거나 어떤 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예. 기능 확실합니다. 진짜요? 마음 가지 형이 추가해 버리네. 키우 키우. 아 근데 20대 후반이었구나. 난 진짜 약간 나이 있을 줄 알았어요. 되게 배려심이 크길래. 불만 표하면 몸무게로 압사시켜버리는데 무서워서 말하겠냐. 맞아. 요즘 여러분들 제 눈치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서도 그러고 방송에서도 그러고 제가 몇 번 짜증내고 찐템 부리고 좀 지랄하고 그랬더니 이제 약간 좀 그 친코트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저런 개새끼들은 진짜 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제발 무시 좀 해. 형 방송 잘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채팅 안 치고 그냥 조용히 볼 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친코트파가 좀 있고 저한테 이제 좀 회초리 때리려고 하는 그런 그 약간 반코트파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적절한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요즘 짜증을 많이 낸 것도 좀 있고 약간 예민했던 건 사실인데 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분들 저한테 뭔 개지랄 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나갔다 와서 그래요. 외출하고 와서. 예. 확실히 나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충전이 돼요. 예. 세차하니까 또 기분도 좋아. 좋고. 오늘 시청료 입금 완료 형 난 자러 가 부영상에서 봐. 그래 그래 잘 가고. 회초리 때리는 게 재밌긴 했는데 식별지색이. 근데 너무 회초리만 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냥 억가가 생활화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싫더라. 아. 아 우리 DS 형님께서 200개를 너무 고맙고. 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벌써 왔네 치킨 벌써 왔어 안마방 제대로 아니 안마방 안 갔어요 예 안마방을 제가 어떻게 가요 아 또 200개 우리 DS 형님께서 200개 200개 40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자꾸 벨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겠는데요? 그거 좀 내가 가서 얘기할까? 아 형이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 원래 남한테 싫은 말 못하잖아. 다 받아줘네. 다들 받은 모두 두 개 줘. 사투리 좀 많이 섞어갖고 그래라. 얘기해라. 아니 진짜로 와 그러시는데 얘. 아, 벨 누르지 말고 몇 번 얘기하십니까? 예? 경례차 대여당하는 영상 보냈는데 같이 욕 좀 해줘 카톡 코트코트로 보내서 유유 아니야 저기 오늘의 이슈나 인터넷 방송으로 올려 어 아 그리고 저 게시판 하나 만들려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도와주세요 게시판 이게 우리가 보니까 질문 뭐 자유 게시판 질문 고민 자유 게시판 이거 세 가지는 일단은 미친 새끼들이 그 저 그게 너무 많아 근데 도와주세요 예, 아, 우리 코트르릉이 또 100개를 넘고 맞고, 예. 오늘 복 많이 도와주세요 게시판을 좀 만드는 거 좋을 것 같아. 방금 저 무슨 사고 당한 친구라든지, 우리끼리 좀 서로 돕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도와주세요 정도. 도와주세요 게시판은 약간 좀 사람이 좀 심각해 보이잖아.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아, 그 지랄하면 이제 바로 그냥 쳐내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예, 그런. 별 같지도 않은 오늘 점심 뭐 먹지? 도와주세요 뭐 이딴 거는 그 오늘 내가 신발 여자친구 신발 골라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지금 1년이거든? 둘이 커플 신발 맞추려고 그래 근데 이게 나 도와주세요 그런 거 올리면은 그냥 걔 쌍욕 받아줘 그런 새끼들한테 제발 친절하게 그런 새끼들한테는 대답을 해주지를 말어 어 그래서 이제 도와주세요 게시판을 좀 만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가볍게 무시할게 어. 형님 도와주세요. 기능이 카페에 숨기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번에 안 그래도 저 뭐야 할아버지 아프셔가지고 거기 그 헌혈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그 이번에 피를 좀 많이 수혈을 해줬어요 우리 카페 회원들이 회원님들께서 저는 이제 뭐 그 담배도 피고 그러기 때문에 문신은 없지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저는 헌혈을 못해요. 예. 존중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피도 안 맞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게시판을 하나 개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 얘기 다 듣고 있죠 둘 다. 도와주세요 만들어요 양식도 내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바로 올려놓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양식이요? 양식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 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라 보여줘 싫어 도와주세요 근데 뭐 근데 그런 건 안 돼 구걸은 하지 마 도와드립니다. 쪽보 주세요. 도와주세요를 만들었는데 뭔가 사연 있는 게 아니라 막 저 뭐야 내가 지금 집이 망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집 빚을 탕 뭐 완전 돈을 탕진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날렸다. 돈 좀 빌려주세요. 뭐 5만 원만 지금 급하게 뭐 해줄 코박이들이 있어, 코붕이들이 있어, 이런 거는 무조건.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던데 감가상각 기준도 애매하다고 하시파. 어 그래 마트 푸드 코트야. 내가 봐줄게. 어. 올려라 그 카페에다 올려 먹이가 없어요. 아 못 올린다고? 도와주세요 코 형 못 올린다고? 카페 레벨이 딸려갖고 어 그래
고소해놨는데 주변 차 수리비 맞고 그래. 그거 게시판 꼭 좀 만들어줘놔. 쓸 거 있어. 진짜 진지한 고민이야. 그래. 뭐 여자 그 너무 개인의 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올리지 마.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가차 없이 탈퇴야. 그 대답해준 새끼도 탈퇴시켜버리고 싶어. 그 대답을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래. 왕따 시켜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 도와주세요. 올린 글이 번인지 팩트인지 감별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굳이 막 그렇게까지 저기 할 필요는 없고 너무 빡세게 또 글 양식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 뭐 이렇게 빡빡해 그래가지고 안 적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시로다가 저기 해가지고 예. 아 저 치킨은 좆된다. 오랜만에 먹는 황금 올리브 치킨 바로 먹어줄게. 자꾸 묻어나와요. 도와주세요. 어우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어. 이거 황홀이지? 네.